Welcome to Talkless New York Story with Egan Charles. This is Too Foodie. 자, 여러분과 함께 240가지의 다른 상황을 경험하고 마치 실전처럼 입을 열도록 만들자. That means you're going to open up your mouth, right? Like you are in a real situation. 정말로 실제 상황처럼 똑같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just wondering what kind of situation is waiting for you today. Today's episode is 164번째 예, 바로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scene number 1, 다시 말하면 에피소드 1부터 163번까지 겪었던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Let's go and find out what's happening here today. 우리 주인공 영, 외근을 나갔다가 회사에 들어오니까 차를 세울 데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어디다 서야 되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경비원 아저씨한테 그렇죠? 예, 묻습니다. 어떻게 차를 세워야 될지.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주차 문제 해결하기가 되겠고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주차할 곳이 있는지 확인하라. 남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있나요? 영어로 뭐라 합니까? 바로 생각나시는 분들은 살짝 쉬어 주시고요. 아니면 저와 함께 출발합니다. Ready? Here we go! Today's key pattern. 자, 오늘의 key pattern은요. 우리가 key pattern, 뭐 review 이런 말을 붙여서 그런 거지. 아니, 여러분, without the textbook and without my help, 제가 도와드리는 거 없이 여러분이 지금 원어민과 you are supposed to speak to or speak with foreigners only in English. What would you say? 아니, 영어로만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뭐 살짝 뭐 계약권이나 혹은 이걸 빨리 임무를 완수하면 뭐가 주어진다, 상품 같은 게 이럴 경우에는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럴 때 무슨 말부터 할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맨 처음에 시작이 바로 키 패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디다 차를 세워야 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what to do, 뭘 해야 되는지 배웠죠. 오늘은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where 다음에 to만 쓰시면 돼요. Where to park. 어디다 차를 세워야 돼요? 아십니까? Do you know? Do you know? 됐죠? Do you know where to park around here? 이 근처에 어디다 차 세워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Do you know where to park인데 들린 말은 where to park? Around here. Right. Practice more. 자, practice more는 쉽게 얘기하면 앞에 나왔던 기본 패턴을 가지고 응용해 보는 거죠. 어떠한 다른 상황에서 쓸 수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That means practice more. This part will give you more power. It'll be really powerful. 첫 번째는요. 아까 나왔던 Do you know where to park? 어디에 주차하는지 좀 아세요? Around here. 이거는 뭐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In this area. 다 가능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좀 뭘 먹어야 될까요? Do you know what to eat? Do you know what to eat? 아니면 where to eat? 다 가능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가 what to eat이라면 오늘은 where를 연습하는 거니까 어디가 여기 맛있나요? Do you know where to eat?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를 방문해야 될까요? Do you know where to visit? Do you know where to visit? Visit. Eat.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Party! 이거잖아, 그죠? Do you know where to party around here? 여 근처에 어디서 파티해야 될까요? 뭐 좋은 장소 알고 계신가요? 라고 할 때 Do you know where to party around here? 말씀하시면 됩니다. Okay, today's review time.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제 해결 능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 할 건데 에 대한 정리일 뿐이에요. 한 5분 정도 되는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맨 마지막 뭡니까? 주차할 곳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세요? 정보도 알아내야 되고 주차할 곳이라고 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해야 되기도 하고요. So, do you know where to park around here? Do you know where to park around here?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good, good job! Okay, it's about the next episode. 영화에 보면 가끔
예, 빨래방 같은 데에서 남녀들이 만나서 서로 친해지는 경우도 등장하잖아요. 자, 우리 주인공 영 드디어 빨래방에 갑니다. 빨래방에 가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또 뭐 맡길 옷이 있다면 이것은 빨래방이 아니라 세탁소에 맡겨야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 함께해 주세요. Make sure to join me for the next episode.